일단 미션에서 악몽의 시면은 일단 추적을 취소하고 여기부터 차원 앵커부터 쭉쭉 진행을 하죠. 이 게임에서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더빙 안 되어 있는 거. 이게 더빙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뭔가 뭐랄까 그 느낌이 너무 확 줄어요. 이게 메인 공장의 무기상자, 메인 공장 안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지하로 가면 보물상자, 무기상자. 오, 요 메인 공장. 오케이. 아주 사진과 함께 매우 꿀팁. 메인 공장을 찾아가죠. 안다. 화염 개구리? 다리 건너에? 어떻게 보셨어요?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본데요. 요 앞에 화염 정령 젠되는 곳. 안가에 그러네요. 오호. 화염 전경 넌 내 거야. 오케이, 한 마리 득. 이제 너희들 외롭지 않겠어. 두 마리가 되었으니. 아, 산타핀님 어서오세요. 여기군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자, 이건 위로 가는 엘리베이터 같은데. 디비전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디비전3에 대한 개발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뉴스로 또 공식 발표가 나왔고, 어쌔신 크리드의 또 새로운 신작도 개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잘못 먹었네? 물 마신다는 게 멘탈 캔지를 먹어버렸네요. 아직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개발한다고만 나왔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 건물 내부 입구 쪽에 지하로 된... 아, 입구 쪽에 있어. 아, 요거구나. 오호. 좀 애매하긴 하죠. 야야야야. 어딨니? 에이전트 세트? 에이전트 세트는 또 처음 보는데? 사라질 모든 것들이란 또 보조미션이 됐네요. 일단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알카크로 가죠. 어우 뭐야? 그래서 무슨 지역길에 그 음산하죠? 마트 옥상, 엘리트몹, 보물상자, 마을 가운데 칩 옥상, 장비상자, 앵커 옆집 옥상, 부기상자, 앵커 옆집 옥상, 여기에 부기상자? 일단은 여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라고 했지? 아까 그 위스퍼가 어디 갔죠? 마을 중앙이랑 뭐 가장 높은 곳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에이씨 그냥 카운터 위에 레시피 뭔가 좀 지금 반응이 살짝 느린데요? 모기 소리가 어디서 하나 했더니 여기서 하구만. 마을에서 가장 마을 중앙 쪽이랑 뭐 그런 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을이 지금 뭐 이렇게 딱 원형으로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올라가 보죠. 이런 재료들도 중요합니다. 분해하면 다 쓸 데가 있어요. 아, 이제 탄창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장비상자. 나 나비인데 장비상자 여기 있어. 그다음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집 쪽이었나? 어디가 엘리트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밝아라. 저게 비밀 상자가 어디 있을까요? 없고. 소리지. 광고판. 점점 모노리스랑 가까워지는데요? 이 정도면 여기에 뭐 없는 건데? 어딨지? 비밀상자 못 찾겠어. 나와라 비밀상자. 여기가 마을 끝인 것 같고요. 제가 놓친 곳이 어딜까요? 주유소 털었고. 아, 아까 앵커 근처에 썼던 그 글을 지금 잘 기억하고 있을걸. 제대로 기억을 못했네. 앵커 쪽에 다시 한번 가보죠. 마트 옥상. 마트 옥상. 마트였구나. 마트 어딨지? 저긴가? 위에 장비 상자 있어. 자, 여기를 어떻게 올라갈까요? 응? 여기 먹은 데인데? 아, 저긴가 보다. 저기네요. 저기가 마트였네. 아, 못 잡았어. 아, 아까 여기 마트 왔었는데. 안 왔었나? 왔던 것 같은데. 오야, 단단하다. 이제 좀 마트 옥상은 또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아마 주변 둘러보면 있겠죠? 길이? 아니, 위에서 떨어져야 되나? 야, 위에서 떨어져야 되나 본데? 아니야, 여기서? 얘를 먹어. 그 다음에 2단 점프를 먹고 됐어. 안되나? 아니, 여기서? 야, 아까 다 줬잖아. 오케이, 배치를 하고 이걸 밟고 2단 점프? 아우! 잡아! 아니요, 와우는 안 해봤습니다. DLC가 또 나온다고, 와우가? 와. 에이전트 세트. 뭐야? 왜 안 돼? 자, 마지막 해금할 곳 여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광말, 화광말. 일단 여기로 이동해서 가볼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 할 수는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광마을 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길 없나? 에헤이, 꼼수. 자,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역 건물 장비나사, 정면 큰 건물 배 무기 상자, 배에서 위로 가면 크레인의 비밀 상자, 역 건물 배 크레인, 배랑 배 크레인. 추격전.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시즌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죠. 이번 시즌이랑 다음 시즌,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스토리 DLC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건물인 것 같아. 요거 지금 배 있고 저기 위에 있네. 저 위에. 뭐야, 여기 들어가면 못 나와? 어? 이런 곳에 장비 상자가. 웰컴. 야, 이걸 못 올라가? 일단 다음 시즌 스토리 DLC부터 기대해보시죠. 걔가 또 스토리를 어떻게 짤지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저 크레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 죽는다. 어딨어? 저기 있어, 어딨어? 어 깜짝이야. 뭐야? 뭐가 때린 거야? 아, 이제 지도추가 있습니다. 어, 이거 크레드를 쓰는 거 어떻게 쓰더라? 크레드 안 쓰다 보니까 크레드 쓰는 거 까먹었어요. 탭키 아니고, Q 아니고, R은 리드 듣고, T 아니고. 아니 총만 쓰다 보니까는 크레드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네. 어, 저기도 뭔가 상자가 있네요. 어, 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컨테이너하고 길이 좀 있어 보이죠? 이 앞 창고 2층에 무게박스 있습니다. 들고 가시거든. 아, 먹고 왔지. 배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여기로? 깜짝이야. 커플레이 선님 어서오세요. 원수면 합방? 어, 저는 합방 좋죠. 네, 제가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많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래도 괜찮으신다면은 합방은 저는 언제나 환영이긴 합니다. 야, 총알이 왜 안 나가? Did you hear that? 왔다. 아이고, 이제 파강마을도 끝났고, 거기서 바로 여기 파강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 맵 동쪽 끝에 있는 곳인데, 지도상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